저희가 2015년부터 소화기 장착이 저희 작업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소화기 한 대가 들어가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를 세 대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운전석에 한 대, 뒷좌석에 두 개. 만약 화재가 내 차에 나면 내가 끄는 것도 당연하지만 혹여라도 주변이나 꼭 새 차가 아니더라도 운전하다가 다니는 화재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도 쓸 수 있게끔 저는 안전하게 소화기를 저희가 장착하고 다닙니다. 사건 터졌을 때 소화기가 없었잖아요. 아, 그쵸. 영상 보니까 초기 진압만 했었어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도 뭔가 이렇게 찾았었던 것 같아요. 영상 보니까 호동지동 하다가 얼마 사이에 확 타버렸거든요. 소화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고급차 타시는 분들의 매너 관련돼서 아, 네네. 네, 그거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고급차 매너 오히려 더 좋아요. 예, 네, 젠틀맨이세요. 깔끔하게 이렇게 너저분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네,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질문하신 의도가 혹시 갑질하지 않냐 그렇죠. 이거 같은데 아 그러지 않아요. 요즘 우리나라 문화 수준이 되게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업신여기거나 내가 사장이 내가 돈 주는 거니까 너 똑바로 해 뭐 이런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고가의 차량이 파손된다면 네.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파손을 안 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날 때가 있는데 뭐 작은 경미한 거 같은 경우에는 고객하고 얘기해서 그 자리에서 이게 해결을 볼 수가 있고 요즘은 작업하다 보면 수입차가 많잖아요. 수입차는 뭐 조금만 해도 100단위는 기본 시작하잖아요. 저희 본사 측에서 저희가 6억 손해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그런 미연에 사고가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면 저희가 보험 청구를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저는 지금 2년 차 이제 3년 차 돼가거든요.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 있다고 파손시키면 안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안전하게 문제 없이 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혹여라도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좀 자신 있게 시공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잘못하더라도 뒤에 뭔가 믿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니까 편하죠. 그럼 혹시 주변에 다른 점장님들 중에서 네. 네. 그런 케이스가 있으셨나요? 네, 있어요. 이제 뭐냐면 가맹점으로 계약을 하고 초보자잖아요. 초보자.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그런 사고들이 있어요. 예. 이제 그 이상 되면은 예, 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어떨 때 일이 좀 줄어드나요?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이제 폭설이 오거나 어설프게 비 오고 어설프게 눈 오고는 오히려 일량이 더 많아요. 장마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이럴 때는 일이 줄죠. 지금 현재 교육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시면 어떤 생각하세요? 목적이 돈 벌기 위해 오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꿈을 이루려고 오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이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요즘은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퇴가 좀 빠르잖아요. 40대가 되면 은퇴 준비를 하잖아요. 지금은 보면은 아 내가 돈 벌어야지 해서 오는 분도 계시지만 아, 미래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400 정도 매출하면 얼마 정도 남나요? 400 정도 제가 이제 매출을 내면 순수익은 한 320만 원 정도? 그 정도 돼요. 그러면 400 정도 매출하려면 하루에 몇 대 정도? 하루에 평균 그냥 세차 기준으로만 뭐 실내 클리닝이나 광택이나 이거 그냥 빼고 세차 기준으로만 한 5대 정도? 그러면 1일에 한 20만 원 선 매출을 만들면 그 30일이면 6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30일을 다 일을 안 하잖아요. 평균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 하루 매출을 내면 네, 그 정도 돼요. 일하시면서 가장 힘드실 때가 언제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육체 노동이다 보니까 노동량, 돈을 많이 벌면은 피로도 같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돈을 적게 벌면 피로는 좀 덜 쌓여요. 피로가 덜 쌓이면 경제적 압박감이 와요. 그런 게 좀 힘들죠? 다 연계되어 있어서. 네, 그렇죠. 저도 47이거든요. 저희 같은 이제 은퇴 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60이었지만 지금은 40대 중반이면은 살얼음 판에서 있어야 되는 나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은퇴 후 어떻게 보면 70까지는 어떻게 보면 일을 해야 되는 세대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인데 아마 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80까지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신도 건강하고 신체만 건강하다면은 저는 이 일이 좀 재밌어요. 돈만 버는 목적으로 일을 했다면 사실 육체 노동이 힘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일이 그냥 재밌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재밌는 건 아니고 그냥 재밌다 보니까 돈이 많이 벌리는 것 같아요. 출장 세차 1년 만에 90% 이상 망한다. 네. 짧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으신가요? 90% 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90%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아까 이제 마 소장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저는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을 제2의 직업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했던 일과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대에 시작했다면은 가능하지만 40대에 했다라는 거는 그간 내가 20대부터 40대 동안에 해왔던 일이 몸에 젖어 있잖아요. 이때 바꾸려다 보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생각했다가 도전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사업을 접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을 한 달 만에 접는 분도 계시고요. 3개월 만에 접는 분도 계시고요. 6개월 만에 접는 분도 계세요. 출장 세차업 하면 무조건 90% 망한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하는 거고 개인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개인이 영업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저처럼 프랜차이즈로 가맹을 해서 한다 그러면은 그 본사가 정말 튼튼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가 확실하면 나머지는 자기 영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어떻게 뭐 모험이죠. 본사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내가 망하면 본사도 망하는 거고. 내가 없는 기술을 어떻게 보면 가맹비를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존하는 거죠. 함께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 한쪽만 잘해서도 안 되고 뭐 본사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 내 욕심만 차려서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함께 세워가는 것 같아요. 나도 잘 되면 너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이런 경영으로 가면 모든 프랜차이즈업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생각 외로 한쪽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돈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다 보니까 큰 그림을 보고 가야 되니까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두 달 해가지고 이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래도 한 3년 지켜봐야 이게 된다 안 된다 결론 낼 수 있고 1년 안에 그만두면 우리는 가맹하게 되면 가맹비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작게는 700만 원에서 크게는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가맹비를 내는데 1년 안에 그만두면 그거 다 손해예요. 그렇죠. 또 계약을 해지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모든 사업이 신중해야 되지만 특히 프랜차이즈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 가맹비를 투자해서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1년 후, 2년 후, 3년 후 무엇을 할 거다라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이거를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목표가 있어야 네. 그냥 열심히만 한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열심히 나는 돈만 벌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이 없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겹치고 어쩌면 난제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돈 그런다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세차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100% 만족을 줄 수는 없잖아요. 뭐 기계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미흡한 데가 이렇게 고객 눈에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그거 그냥 대충 자기가 치우면 되지. 속으로는 이런 생각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서비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이유 막론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제가 재방문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더 신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단골이 되시고 꾸준히 이렇게 찾아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되다 보니까 단골 고객들이 이렇게 기본 매출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 직업이 뭐냐면 사람을 상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깨끗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크레인 걸리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그만큼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정직하고 성실하게만 하면 된다라는 게 그 요령 피우고 뭐 눈 가리고 뭐 이렇게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 사실 고객을 알거든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시공하고 제 수준에 이게 만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고객은 제가 만약에 100 만족이면 고객은 한 200 만족을 해요. 저희는 맨날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깨끗한 건지 안 깨끗한 건지 잘 된 건지 맨날 보다 보니까는 잘 모르는데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확 차이가 나죠. 지저분하다라고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깨끗하게 하러 가는 건데 출장 세차 업도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업이 있고 뭐 개인이 하는 데도 있고 기업이 하는 데도 있고 이게 다 그런데 시공자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차만 깨끗하게 해놓으면 다가 아니라 그 주변도 깨끗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외로 출장 세터도 다양하더라고요. 엄청 많죠. 월세차로 야간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하시는 것처럼 주로 주간에 하시는 분들도 네네. 계시고 좀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일반적인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잘 모르세요. 그냥 출장 세차 그러면 지금도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밤에 들어와서 새벽까지 내가 주차되어 있는 거냐 외부 세차 해주는 거 이제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지 뭐 저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가서 카케어를 해드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한 10명 중에 2, 3명 정도만 아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출장 세차 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차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스팀 세차 중에 네. 화상 나는 경우도 있나요? 입을 수 있죠. 이게 온도가 한 20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80도에서 23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아마 몸에 닿으면 한 2도 화상은 입어요. 저도 입어봤거든요. 확실히 입습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하임피플이 안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전한 이유가 이제 결론은 스팀 세차기예요. 그게 정말 안전하게 검증이 됐느냐. 이건데, 이제 저희 브랜드에 있는 스팀 세차기는 안전 검증이 다 되어 있고, 유럽 CE 인증 마크까지 다 획득하고, 또 수출까지 하는 제품이거든요. 저희가 6개월마다 항상 안전 점검을 받아요. 본사에 와서 스팀 세차기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안전 체크를 하고 저희 스팀 세차기 자체가 고온 고압이잖아요. 근데 압을 버틸 수 있는 게 저희가 스팀 세차기로 하게 되면은 거의 10바 정도의 고압을 쓰거든요. 근데 저희 세차기는 30바까지 35바까지 압력을 버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10바에서 압력이 차면 안전장치가 체크가 한번 되고 혹시 몰라서 20바까지 넘어가면 거기서도 안전장치가 기계를 멈추게 해요. 30바까지 고압이 올라갔다 그러면 또 안전장치가 또 멈추게 해요. 3단계의 안전장치를 저희가 되어 있는 기계라서 안심하고 저희가 시공을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기계고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안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시로 안전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사에서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교육시켜주시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또 저희가 혹시 모르게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업계 유일하게 6억 한도 안에서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6억 손해배상보험이 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일단 주변에도 민폐지만 일단 제가 일단 1차적으로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전 점검 철칙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장 세차 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꼭 어떤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직업으로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힘듭니다. 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또 이렇게 일 없으면 경제적으로 힘들고 대부분 출장 세차 하시는 분들이 가장들이거든요. 한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으로서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들도 생각하고 또 내 몸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좋은 문화를 출장 세차 업계에서 좋은 문화를 우리가 서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브랜드와 경쟁하겠다 이게 아니라 서로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100% 다 독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어떤 브랜드를 고객이 출장 세차를 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출장 세차 업 자체가 정말 3D 업이라고 뭐 하찮은 업이라고 이렇게 여겨지지 않게끔 저희가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공부 못하면 하는데 뭐 할 거 없으니까 이거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세차 기술이에요. 마 소장님 세차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저 그냥 자동으로 넣습니다. 그쵸, 자동 세차 돌리죠. 세차는 필요해요. 우리가 머리 한번 깎고 뭐 죽을 때까지 머리 안 깎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뭐 100만 원짜리 차든 200만 원 차이든 뭐 1억 차든 어떤 차든 간에 세차는 해야 되고 또 그런 거에 따른 또 전문 업이 생기고 하는 거니까 저는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부심을 갖고 그만큼 필요한 직업이니까
퀄리티를 좀 높이고 그다음에 매너 있게 고객들을 상대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욕먹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뒷처리를 좀 잘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리소장님들이 어떤 브랜드는 통과시키고 어떤 브랜드는 통과 안 시키는 데가 있어요. 아, 브랜드로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업체가 오면 지점을 하고 간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손해를 보거든요. 근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깨끗하게 하고 다 뒷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러고 보면은 인식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은 똑같은 사람들 때문에 또 그랬던 분들이 또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저는 좀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생이잖아요. 관리소장 입장에서는 너네는 세차하는 게 목적이지만 나는 이게 치우는 게 목적이다. 이제 서로 입장차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그 필요도를 좀 서로 맞춰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세차하고 나오면 그만인 게 아니라 세차하고 그냥 한 번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또 가서 해야 되잖아요. 내 집처럼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